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% 넘게 오른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달에도 5% 내외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.11로 작년보다 5.2% 오르면서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. 석유류의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전기와 가스, 수도 가격이 28.3%나 오르면서 상승폭도 3개월 만에 확대됐습니다.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.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금통위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달 물가 또한 5% 내외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